자, 혜원이가 F에 19네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독해 읽기입니다. 문장이 좀 많아요. 완성된 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이. 커플 풀고 시작하겠습니다. Dreaming. 잠깐만. Dreaming for Dreaming for the future. 오케이. 자, 제목에서 설명할 게좀 있는데요. 드리밍은 뭐로부터 왔다? Dream. 드림으로부터 왔고, 드림의 뜻이, 꿈꾸다. 그렇죠. 꿈꾸다. 꿈, 이런 뜻이 있죠. 자, 근데 얘가 요렇게 바뀌었던 건이 뜻에서 바뀌었단 얘기죠. 오케이. 그러면 드림이 꿈꾸다라는 우스시였는데, 하다시 오케이. 그러면 드리밍이 가질 수 있는 뜻은 몇 가지? 두 가지 뭐하고 뭐? 꿈을 꾸는 중인 그렇죠. 꿈꾸는 중인 하고? 꿈을 꾸는 것 오케이. 여기서는 이 뜻이에요. 뭐 꿈꾸기라고 해놔. 꿈꾸는 것 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꿈꾸기, 꿈꾸는 것, 미래를 위해 꿈꾸는 것. for의 뜻은 뭐뭐를 위하여란 뜻이에요. 더 퓨처는 그 미래, 미래를 위해서 꿈꾸는 것. 오케이, 그 장래 희망에 대한 얘기. 난 뭐를 좋아하고, 난 뭐가 되고 싶고, 뭐 이런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뭐가 되고 싶어갖고 매일매일 뭐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나오네요. 시작하겠습니다. What do you want to be? What do you want to be? What do you want to be? 오케이. 얘는 what의 뜻은 무엇? 무엇이고요. do you want의 뜻은 너는 너는 원하니. you want는 무슨 뜻이었는데? 너는 그리고 너는 원한다. 그러면 요렇게 누가다가 맞죠? 누가다 만드는 방법 몇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하다시 중에서 두 더즈 디드 중에서 두가 두 번째죠. 그래서 you want는 너는 원한단데 내가 필요한 건 너는 원하니라고 묻는 말이니까 하다시 want 속에 숨어 있는 하다란 뜻을 가진 둘을 이 자리에 갖다 놓으면 물음표를 붙일 수 있게 된 거예요. B의 뜻은 비동사 기억나시죠? 이다라는 뜻에서 되다라는 뜻도 될수 있어요. 의사이다라고 얘기하면 의사가 된다라고 얘기도 할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뭐뭐다 하니까 얘도 하다시의 한 종류인데 앞에 to를 붙여서 되다라는 뜻에서 첫 번째 뜻 되는 것. 그래서 무엇 되는 것을 원래는 이제 to be가 원래는 여기 있어야 돼. to be what? 무엇 무엇이 되다였는데 to 붙여서 무엇 되는 것이야. 무엇이 되는 것을 너는 원하니. to be what을 do you want 하니. 근데 what으로 시작하는 게 좋기 때문에 to be는 그냥 제일 뒤로 보내버렸어요. what do you want to be? 자, 어쨌든 얘가 장래희망 묻는 표현이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계속해서 I want to be a model. you want to be a model. I want to be a model. 오케이. 그래서 나는 거다 여기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모델이 되다가 여기 있네요. 모델이 되다. Be a model. be a model. 모델 되는 것. To be a model. 오케이. to be a model은 사실은 총네 가지죠. 모델이 되는 것, 모델이 되기. 위하여. 그렇죠. 위하여 모델이 되기 위한. 위한. 오, 모델이 되어서 뭐뭐 해서 모델이 되어서. 오케이. 요거 한번 읽어볼까? 네, 한번 읽어보세요. I'm happy to be a I'm model. happy to be a model. 이건 똑같은 to be a model인데. 일단 여기서 뭐라 그랬어? I'm 나는, happy. 그렇죠. 오, 나는 행복하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여기에 to be a model은 이 중에서 뭐가 어울려요? 모델이 됐어. 그쪽에 어울리죠. 됐습니까? 네, 그럼 모델이 되어서 난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지금은 이게 어울리죠. 모델이 되는 것. 됐습니까? 자, 요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무슨 시예요? 이런 시. 그렇죠. 누구 무엇 하면 이름 가르쳐 주겠죠.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묻는 말은 너는 원하니 무엇이 되는 것을 이렇게 묻겠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으면 된다. What do you want? 그렇죠. 이거 what 됐고 바로 앞에 그 말이었죠. What 했고 나는 원한다는 너는 원하니로 바꿔주면 되니까 do you want 여기 오고요. 그 다음에 되는 것 남아있네요. 이거 있지. What do you want to be? I want to be a model. 됐습니까? 헤이. 이거 반응을 제대로. 선생님 손 속도를 내가 못 따라온다 갑자기. 야. 헤이. 이제 막 반응하네. 정신 차려. 다음 문장. I like dressing up. I like dressing up. I like dressing up. 오케이. 그래서 dressing up은 뭐로부터 왔고 dress up의 뜻은 차려입다. 그렇죠. 차려입다 하다시인데 ing 붙여서 차려입는 것. 차려입는 중인도 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dressing up이 이런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무엇을 너는 좋아하니? 너 뭐 좋아하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 you like? 그렇죠. What do you like? I like dressing up. 그래서 I like dressing up 한 다음에 이 뒤에다가 이런 식으로 붙여도 돼. I like dressing up so I want to be a model.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요. So의 뜻은 무슨 뜻도 있고 그래서 라는 뜻도 있고 또 무슨 뜻도 있다? 매우. 여기서는 이 뜻으로 어울리겠죠. 나는 차려입는 걸 좋아합니다. I like dressing up. 그래서 나는 모델이 되고 싶어요. So I want to be a model.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다음 사람 질문하고 답할 것 같아요. 아, 아니네. I exercise every day. I exercise every day. I exercise every day. 오케이. 모델이 되려면 몸매도 좋고 또 날씬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운동한다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너는 매일매일 뭐하니? 가 되겠죠? 그쵸? 이거 조금 어려운데 도전해 볼까요? 너 내일, 매일매일 뭐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do you do? 와우! 기억하고 있네. 개 훌륭합니다. 너 매일매일 뭐하니? 라고 묻고 싶다면 What do you do every day? What do you do every day? I exercise every day. 맨날 운동해요. 오케이. 궁금해요. 계속 다음 녀석. I want to be an astronaut. 천천히 해. 처음부터. I want to be an artist. I want to be an artist. I want to be an artist. 그래서 이래 놔두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었다. What do you want to be? I want to be an artist. 오케이, 그러면 이제 예술가 되고 싶으니까 뭐 하는 거 좋아하겠네, 그치? I like painting. I like painting. 그리다, paint였어. 그리는 것 때문에요. 이렇게 해서 I practice painting every day. 그렇지, I practice painting every day. I practice painting every day. 자, 요게 궁금하면 요게 무슨 뜻이 궁금해진 거냐면 그리는 것을 연습한다 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너는 매일 뭐하니? 그쵸? 넌 매일 뭐하니가 뭐였더라? What do you do every day? What do you do every day? 하다시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do you do? 이렇게 물어보네? 그쵸? 근데 요것만 궁금해. 그러면 묻는 말은 오케이.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너는 무엇을 매일매일 연습하니? 라고 묻고 싶었다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 질문이죠? 그래서 What do you practice every day? 그렇지. What do you practice every day? practice의 뜻은
여기서는 연습하다죠. 네. 그러면 무슨 시고? 하다시. 안에 또 두가 숨어 있겠죠. What do you practice every day? 계속해서 다음 친구 만나보겠습니다. 물어봅니다. 아, 아니네. 안 물어보고 바로 하네. I want to be a scientist. I want to be a scientist. I want to be a scientist. What do you want to be? I want to be a scientist. 오케이. 그러면 또 뭘 좋아하는지 보자. I like science and math. I like science and math. I like science and math. 이번에는 여기 뭐 ing 붙어 있는 게 없네. 왜냐하면 뭐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무엇을 좋아하는 거죠. 과학과 수학을. 뭐 마찬가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at do you like? What do you like? 그러니까 무슨 시니까 예를 들다. 이런 시. 이런 시죠. 오, 이거 재부팅 해야 되네. 오늘 왜 이렇게 반응이 느리지? 탭탭탭탭탭탭탭. 아이고, 못 따라오네. 계속해서 I study every day. I study every day. Study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 you do? 그렇지, 하다시가 궁금했으니까 What do you do? 계속해서 I want to be an astronaut. I want to be an astronaut. 아까 전에도 언이 나왔는 거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뭐였더라? Artist. 그렇지. 애스트로넛 할 때도 애도 또 한글로 쓰면 애스트로넛 할 때 애 모음이고 그 다음에 아티스트 할 때 아도 모음이니까 다 언을 써야 되겠죠. 오케이. 재부팅 해야 되겠다. 왜 이러냐. 오케이. 다음 녀석 뭐를 좋아하는지 보자. I like stars in the sky. I like stars in the sky. I like stars in the sky. 자, 선생님이 요거 어떨 때 쓴다. 무슨 시가 어떻게 돼서 어디로 갔다. 어디. 무슨 시가 어떻게 되면 어떤 In the sky가 하늘에 있는이니까 무슨 시 덩어리 그러니까 한 단어가 아니고 세 단어가 모였네. 덩어리네. 덩어리는 덩어리인데 하는 일이 이름 시다, 어떤 시다, 어찌 시다, 하다 시다, 어떤 시지, 그치? 자, 영어랑 우리말의 다른 점이야. 영어랑 우리말의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우리말에는 어떤 시가 뒤로 가는 일이 절대로 없어. 예를 들어서 뭐 할까? 핸드폰 이런 게 있다 치자. 그럼 어떤 핸드폰? 좋은 핸드폰, 비싼 핸드폰, 고장난 핸드폰, 멋진 핸드폰, 엄마가 사주신 핸드폰, 내가 어제 잃어버렸던 핸드폰. 내가 지금 얘기했던 거 멋진, 엄마가 사주신, 내가 어제 잃어버렸던 이게 전부 다 무슨 시야? 다 어떤 시잖아, 그치? 근데 우리말에서는 전부 다 어디다 갖다 놨어? 여기다 갖다 놨어. 근데 영어는 자, 예를 들어서 뭐 아름다운 별들, 예쁜 별들 이렇게 하고 싶으면 Pretty stars 이렇게 하면 돼. 우리말하고 똑같아. 예쁜 별들 pretty stars. 뭐 밝은 별들 하고 싶으면 bright stars 하면 돼요. Bright. 이게 밝은이라는 어떤 식이에요. Bright stars 하면 되는데 한 단어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말하고 똑같이 앞에 있는 거야. 근데 어떤 시가 길어지면 어디로 가버리냐? 이렇게 뒤로 가버려서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말이랑 달리 어떤 시가 뒤로 갔을 때는 이런 표시를 하는 거야. 그래서 stars in the sky의 뜻이 뭐냐면 하늘에 있는 별들 이렇게 우리말로는 이런 순서가 되는 거예요. 별들 하늘에 있는 이 순서로 했는데 우리말로 할 때는 하늘에 있는 별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자연스럽겠지. in의 뜻은 뭐뭐 안에 이런 뜻이죠. 이런 거 보고 앞제비시라고 한 적이 있어요. 이름 시 앞에 붙인다고 해서요. 무엇 하늘 어디에 하늘에 별들은 별들인데 어떤 별들? 하늘에 있는 별들. 뭐 어쨌든 하늘에 있는 별들 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렇게 길어봤자 어디? 무엇이죠? 무엇을 좋아하니? 그랬더니 별들을 좋아한다 했는데 주인? 그러니까 결국 어떤 시는 뭐냐? 어떤 시는 하녀야 하녀, 하인이야 하인, 시종이야 시종. 주인공은 누구야? 얘야 얘. 얘는 얘를 이렇게 꾸며주면 돼요. 장식품이라고.
있습니까? 주인공은 예죠. 그러니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을 좋아하니? 별들을 좋아해. 어떤 별 좋아하는데? 땅 속에 있는 별들 말고 하늘에 있는 별들 좋아해. 오케이. 그래서 이제 매일 뭐 하나 보자. I watch stars every night. I watch stars every day. What do you do every day? I watch stars every day. 얘 뭐 되고 싶었던 애들아? 네? 얘 뭐가 되고 싶었던 애들아? 아... I watch stars every day. Astronaut 되고 싶었던 애죠. 맞나요? 아, 맞네. 아닙니까? 몰라요? 아니에요. 헤이, 똥강아지 봐라. 아니에요. 헤이, 그렇죠? 네. I want to be an astronaut. 그래서 I like stars in the sky. I like stars in the sky. I watch stars every day. I watch stars every night. Every night는 미안. every day가 아니고 낮에 보면 안 되지, every night. 계속해서 I want to be a singer. I want to be a singer. I want to be a singer. Hey, 그럼 뭐 좋아하는지 보자. 노래하고 춤추는 거 좋아하겠지. I like singing and dancing. I like singing and dancing. I like singing and dancing. 노래하다, 노래하는 중인, 노래하는 것 중에 노래하는 것, 춤추다. 춤추다는 끝에 원래 E가 있었는데 소리가 안 나니까 소리 안 나는 E는 빼고 I를 붙이죠. 춤추는 것, 춤추는 중인. What do you like? I like singing and dancing. 자, 그럼 얘는 매일매일 뭐 하는지 보자. I sing every day. I sing every day. What do you do every day? I sing every day. 얘 뭐 되고 싶었더라? Singer. 다음. I want to be a cook. I want to be a cook. 조심해야 될 거 얘기했어. 다른 거, 다른 직업은 끝에 뭐가 붙어? 이렇게 ER이나 OR 같은 게 이렇게 붙어요. 그렇죠? 근데 얘는 이거 붙이면 조리기구가 돼요. 밥솥 이런 게 된단 말이야. 만약에 I want to be a cooker 이러면 난 밥솥이 되고 싶어요. 난 후라이팬이 되고 싶어요.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조심해야 돼요. 혹은 요리하다도 되지만 요리사도 됩니다. 자, 요리사 되는 거 원하는 친구는 뭘 좋아하는지 한번 볼까요? 오케이, 뭘 좋아할 것 같아요? I like cooking. I like cooking. I like to cook. To cook 해도 된다 했죠. I like cooking. 오케이. I help my mom every day. I help my mom every day in the kitchen. 어디에서? 주방에서. 그렇죠. 주방에서 매일 도와드린대요. 얘 뭐 되고 싶었더라? 요리사. 영어로? Cook. 오케이. 계속해서 I want to be a baker. 자, 얘도 ER부터 얘는 E로 끝났기 때문에 R만 붙였죠. 빵 굽다가 뭔지 알고 있죠. 자, 바로 제빵사 되는 친구는 그거 좋아하겠네요, 뭐. 그렇죠? I want to be a baker. 그래서 I like bread and cake. I like bread and cake. What do you like? I like bread and cake. I like bread and cake. 자, bread and cake 둘 다 무슨 시예요? 빵, 케이크 무슨 시죠? 이름인데 특이할 점은 셀 수 있는 것 같아, 셀 수 없는 것 같아. 아, 그렇죠. 이런 것도 안 붙어 있죠. 네. 이런 것도 안 붙어 있죠. 네. 됐습니까? 오, 선생님 빵하고 케이크를 못 세요? 못 세는데 자르면 자르는 대로 개수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가 봐.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I eat bread and cake every day. 하하하. I eat bread and cake every day. 제빵사가 되고 싶나? 먹방 유튜버 되고 싶은 거 아니야 혹시? 오케이. 계속해서 I want to be a doctor. I want to be a doctor. What do you want to be? I want to be a doctor. 그럼 얘는 뭘 좋아하는지 볼까? I like helping people. I like helping people. I like
helping people. Help people. 사람들 돕다. Helping people. 돕는 중인, 돕는 거. What do you like?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얘는 또 매일매일 뭐 하나 보자. I help sick people every day. I help sick people. What do you do every day? I help sick people every day. 오케이. 훌륭합니다. 쓰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 말하기 시험은 퍼펙트.